에이핑크의 변화에 대해서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스타일의 곡이어서 좀 죄송하기도 했고, 했지만 에이핑크가 느끼는 그런 감정들을 같이 팬분들도 느꼈으면 좋겠어요. 물론 모두를 만족시키는 그런 활동이 되면 너무나 좋겠지만,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단 말이죠. 개인의 취향이 너무나 다 다르기 때문에. 근데 또 저희 또 고민했던 게 에이핑크의 음악을 좋아하시던 팬분들 걱정을 제일 많이 했어요. 이번 1도 없어를 내기 전에. 아니, 7년 동안 에이핑크 색깔로 너무나 열심히 잘 활동을 해왔었고, 그 모습에 만족하고 안주하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 모습을 물론 너무나 사랑해주시는 팬분들이 계시지만, 에이핑크의 앞으로의 성장을 위해서는 분명히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저희도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또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러다가 이제 1도 없어라는 컨셉의 곡을 내게 됐습니다. 그래서 가끔 뭐 미스터 춧대가 너무 그립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신 것 같아요. 여러분, 미스터 춧대도 에이핑크고 1도 없어도 에이핑크예요. 그냥 에이핑크는 에이핑크입니다. 너무 서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저희는 앞으로 더 가능성을 열어두려고 이 곡으로 활동을 했던 거고, 앞으로 더 다양한 음악을 많이 할수 있는 계기가 된 거니까. 네, 물론 1도 없어를 너무 좋아해주시는 팬들도 계셨지. 약간 옛날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건 저희도 너무 잘 알고 있고, 편한 길로 가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. 더 노력하고 더 발전하고 더 재밌는 모습, 다양한 모습 보여드릴 거니까.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아셨죠?